안녕하십니까.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조한석입니다. 농민들의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새벽길을 나선 농민 여러분, 그리고 연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소비자 시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230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고 연대사 낭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할 이때에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광장으로 모이게 한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여러분께 연대사 올립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속에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번 쌀값 폭락 사태에서 보듯이 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실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파국적 결과가 식량위기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는 계속되고 있고, 경제위기와 양극화 확대가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자체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 너무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후계자들이 계속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농민대회를 가진 바 있지 않아요? 네, 오늘 또다시 농민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전달하는 행사를 우리는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정권이 교체되어 왔지만 농업, 농민의 문제만큼은 근본적인 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업과 먹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의 틀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장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먹거리 지원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민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정책, 경쟁력 강화 논리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표 계산으로 농업 문제를 다뤄오던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얄팍한 경제 논리, 정치 논리의 대대적인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소비자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식량 자급과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점점 더 인식하고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오늘 농민대회 현장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부터 책임감을 갖고 응대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 먹거리연대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